그 시청자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진짜 미워졌어요. 그래서 많이 까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주 뭐 괜찮거든요, 사람 자체가. 괜찮아요. 예.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렇죠, 잘 몰라요. 모르기 싫다고 그러고. 근데 이제 네. 처음에 프리랜서 선언한다고 할 때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 붙잡고 고민 상담하고 저 사람 붙잡고 고민 상담하고 다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. 없죠, 예.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SM에 들어간다. 그래가지고, 언론에 먼저 나오고요. 예, 저도 보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왔지 아직 결정된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 우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다. 혼자서 마음 고생하고 그다음에 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확정된 다음에 서로 그렇게 합시다. 했는데 또 그걸 축제처럼 여기서 불안하니까 또 그러니까 허허 이 친구 왜 이러지? 또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수만 선배님하고 또 같이 네. 이렇게 해서 뭐 밥을 먹는데 그날도 제가 계속 놀렸어요. 너 여기 밥 먹으러 오는 거 누가 좀 보니?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수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래요? 그렇게 많은 말씀은 없으셨고 그 MC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샤이니 활동을 한 2년 하지 않았습니까? 나오고 10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요. 샤이니를 욕보였죠. 10년 동안. 아니 사실은 요즘에 그 자그마하게 운동의 이유도 있어요. 이제 어떻게 루시퍼는 전현무 노래로 운동을 합니다.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. 샤이니 팬 여러분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. 샤이니가 해외에서 막 활동하는 동안 국내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루시퍼를 내고 샤이니 친구들이 너무 해외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국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샤이니의 빈자리를 그렇죠. 이수만 장님이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저는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. 약간 음반 활동도 정말요?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.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샤이니랑 뭐 콜라보 무대를 쓰든가 콜라보 무대 무대를 하는 게 뭐 있어요. 아니 또 고영진 씨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고영진 씨한테는 사실 그 케이블 방송에 택시라는 네, 거 있는데 네. 원래 한 5년인가 하셨죠. 5년인가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약간 이제 제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MC 체인지가 된 거예요. 그 당시에 핫했잖아요. 한 3개월 가서 3개월. 근데 이제 그 약간 새로운 느낌을 주겠다고 저하고 김구라 씨랑 들어갔어요. 네.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영진 씨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뭐 워낙에 재미도 있으시지만 섭외가 기본 뭐 장동건, 김수현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인맥이 좋죠.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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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구라 씨나 저는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박휘순, 이윤석 뭐 이쪽이니까 뭐 섭외가 뭐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섭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. 너무 느낌이 달라지니까 이게 아니었는데. 예. 그래서 제작진 반응은 어때요? 뭐 늘 한숨 쉬고 눈 안 마주치고. 아니 그래서 그렇게 MC 교체가 됐을 때 공영 씨 실제로 만나 뵈신 적 있어요? 예, 저 기억하실 겁니다. 삼성동의 네.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네, 네, 네. 보셨는데 이렇게 저 좋은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뭘 굳이? 삼성동이 네가 택시야 한다며 네, 네, 네. 그 말씀 이후에 씁쓸하게 지나가셨어요. 아니 왜냐면 워낙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이해합니다. 예. 강심장 투하신다면서요? 강심장 투하신다면서요? 그래, 그런 느낌이에요. 이동훈 잘했는데. 그렇죠. 이동훈 씨 입장에서는. 이러려면 연말에 상관 왜 줘? 그러니까. 지금 그랬을 때 잘못 알아야 되지. 저는 이제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내가 프로 뺏은 것도 아니지만 워낙에 핫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갈린 거 아닙니까 MC가 진짜 미국사람이다. 아니 그것도 안 터진 얘기를 못 들었어요. 그래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. 미안해요. 말하지 마시고요. 아니 근데 안 남아 있는 거 아니시죠? 아니, 그게 아니라 현무 씨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미안할 수 있었겠죠. 예. 괜히. 소녀시대한테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? 제가 사실 루시퍼 활동 전에 지휘 활동을 했었거든요. 지휘를 통해서 다시 가자. 베이베베이베를 하면서 네. 이제 춤의 가능성을 그때 발견을 했고 저기 최정우 씨 여기서 이렇게 최정우 씨 정말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생생정보통 정말 확실했죠.
아, 정말 하기 싫어한다고. 그래. 아, 다 친한 얘기니까. 예. 아, 그래. 다 친한 얘기인데. 진지하니까. 아, 왜냐면, 예, 좀 진지